여러분 안녕하세요. 뉴타임 W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스파이더맨 업그레이드 슈트. 네, 요거는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에 나왔었던 슈트고요. 초반부터 입고 나오진 않고요. 나중에 만들어서 입는 슈트인데요. 마펙스 제품이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이렇게 생겼고요. 측면 이렇게 돼 있고, 이쪽 측면은 이렇게 돼 있고, 뒷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밑에 이런 거 설명도 써 있고요. 위에도 이렇게 로고 되어 있네요. 이거 빨리 한번 열어서 패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키지 이렇게 생겼네요. 본체에 있고요. 손 파츠 굉장히 많습니다. 와, 장난 아닌데요? 요 밑에 쪽에는 거미 줄 파츠 있고요. 자석 있는 발 파츠 있고요. 휴대폰, 스마트폰 있습니다. 헤드 하나 더 들어가 있고요. 괜찮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마펙스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전용 스탠드를 넣어준다는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빨리 꺼내서 본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파이더맨 업그레이드 슈트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기 어떠신가요? 영화를 보면요, 스파이더맨 홈커밍이랑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이랑 톰 홀랜드의 체형이 달라져요. 운동을 열심히 했다는 증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피규어에도 좀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사실 홈커밍의 스파이더맨 슈트 입었었던 톰 홀랜드는 되게 스키니한 느낌이었는데, 이 파 프롬 홈에서의 톰 홀랜드의 모습은 근육질이 된, 요즘에는 아주 뭐 근육이 굉장히 많아졌죠. 아무튼 그런 것들을 반영한 것 같아요. 굉장히 다부진 몸매로 피규어가 발매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드는 모습이고요. 프로포션도 좋고, 다행히 저는 뭐 낙지라던가 도색미스라던가 이런 건 없는 것 같고요. 잘 나온 마펙스 제품입니다. 네, 좀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 헤드 보시죠. 헤드 톰 홀랜드의 헤드는 없지만 없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어차피 뭐 플래시백 살 거니까.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이게 얼굴 생김새도 되게 중요해요. 반다이도 업그레이드 슈트를 발매해줬는데, 반다이 쪽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마펙스 쪽이 더 영화에 닮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동은 뭐 잘 돌아가고요. 목도 위쪽 아래쪽에 관절이 있어서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이게 목을 이렇게 제끼잖아요. 와, 어마무지하게 제껴지는데 이거 굉장히 가동 범위가 넓습니다. 어깨 쪽 버터플라이 관절이 돼 있어서요. 이렇게 팔이 앞쪽으로 자연스럽게 빠진 김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안쪽에다 이렇게 묶는 거고요. 아무튼 앞쪽으로 팔을 뻗을 때 사람도 이쪽 관절이 앞으로 나가거든요. 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고요. 도착까지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관절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두근 쪽이랑 갈라져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되고요. 여기 또 질감도 달라요. 텍스처가 다릅니다. 이런 디테일 살려준 거 아주 좋습니다. 팔도 이중관절이라 잘 접히고요. 손목도 잘 돌아가고 접힙니다. 여기 보면 이제 웹슈터도 아주 깨알같이 잘 만들어졌어요. 바디 쪽의 느낌도 텍스처 좋고요. 영화를 보게 되면은 이 빨간 부분이 약간 천 같은 느낌이고, 이 검은 부분은 유광의 어떤 재질을 사용했는데, 그런 재질 차이도 줘가지고 좀 더 입체적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가슴에 거미 이렇게 되어 있고요. 목선도 나쁘지 않게 제건 들어가 있고요. 번지거나 한 데가 있네, 여기. 티나는 건 아니니까 뭐 제가 나중에 지우든가 하면 될 것 같고요. 명치 쪽에 관절 이렇게 잘 돌아가고요. 볼관절, 허리 쪽도 잘 돌아가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핏살무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데 보면 민무늬로 되어 있어요. 엄청나게 티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입체적인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팬티 부분도 이런 조형과 텍스처들, 이런 분양들 잘 되어 있고요. 자, 다리 쪽이 굉장히 잘 빠졌어요. 개인적으로는 다리가 그냥 쭉 뻗은 게 아니라 그 인간의 대퇴부를 잘 표현해 준 것 같아요. 고관절 늘어납니다. 연장돼가지고 가동 범위 굉장히 넓어지고요. 엄청, 근데 안타까운 건 엉덩이 조형이 있다 보니까 뒤로 많이 제껴지진 않는데 뭐 이 정도만 돼도 뭐 어디야. 자, 무릎도 이중관절이고요. 쫙 접힙니다. 발목 잘 돌아가고요. 앞에 발꿈치도 접힙니다. 뒤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관절이 보이긴 하는데 색깔이 어두운 색이다 보니까 나쁘지 않고요. 힙 조형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뒤쪽에 또 다른 텍스처로 되어 있고, 거미 문양 아주 깔끔하게 잘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디테일과 가동 한번 살펴봤고, 포징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파이더맨 피터 파커 이런 포징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사실 스파이더맨은 보통 정적인 포징을 잡기는 좀 그래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포징부터 조금 역동적으로 잡아보기 시작했는데, 관절이 잘 돌아가고 꺾이고 가동 범위도 나쁘지 않고, 제 거는 뭐 낙지가 없어가지고 포징 잡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런 포징 자연스럽게 나오고요. 어깨 관절이 저렇게 절개돼가지고 가동할 수 있게 한 거는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뭐 반다이도 마찬가지긴 한데 포징할 때 상당히 자연스러운 쉐입이 나옵니다. 아주 좋네요. 네,
스파이더맨 업그레이드 슈트 두 번째 포징은 이렇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역시 역동적인 포징을 한번 지어보려고 했고요. 땅에 착지해서 어디론가 막 뛰어가려고 하는 그런 피터 파커 스파이더맨 모습을 한번 포징해 봤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뉴타입 WTV는 포징 맛집이에요. 네. 아 역시 이게 피규어가 잘 나오면 포징 지었을 때도 굉장히 쉐입이 자연스럽긴 합니다. 물론 저 대퇴부에서 엉덩이 쪽 이런 데는 좀 어쩔 수 없이 관절이 연장되다 보니까 좀 불편하게 보이는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자연스럽게 포징이 잡힙니다. 네, 스파이더맨 업그레이드 슈트 세 번째 포징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공중에서 거미줄을 발사하는 그런 모습을 한번 지어봤는데요. 야, 여러분 어떠십니까? 괜찮죠? 네, 이 스파이더맨은 포징 잡는 재미가 엄청난 것 같아요. 뭐 애니메이션보다는 영화에 가까운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포징이 나옵니다.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네 번째 포징은 이런 포징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양손으로 웹슈터를 쏘는 모습이고요. 자, 웹슈터가 이제 반투명색인데 이게 좀 제가 그 배경을 밝게 했더니만 거미줄이 잘 안 보이네요. 자연스럽죠. 이게 자연스러운 이유가 가동성도 있겠지만 조형이에요. 조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렇게 어깨가 올라가게끔 포징을 지을 수 있는 관절 멋지게 잘 나왔네요. 네, 다섯 번째는 포징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설정샷, 네, 셀카 찍는 스파이더맨 피터 파커를 한번 포징해 봤습니다. 예, 요런 포징도 좀 귀엽네요. 네, V자 눈에다 대고 셀카 찍고 있는 뭐 요런 모습도 굉장히 재밌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포징 한번 해볼게요. 네, 마지막 포징으로 요런 포징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웹슈터를 타고 다니면서 스마트폰으로 텍스트를 하고 있는, 네, 문자를 주고받고 있는 스파이더맨 모습을 한번 포징해봤습니다. MJ랑 텍스트를 하겠죠? 텍스트 하지 마! 라고 뭐 이렇게 문자 보내는 모습들이 나오는 게 영화에서도 나왔는데 아무튼 뭐 그런 모습을 한번 포징해봤습니다. 아, 요렇게 해보니까 또 MJ 피규어가 또 필요할 것 같긴 하네요. 나중에라도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블 레전드밖에 없어가지고 조금 아쉽긴 하지만 MJ가 피터 파커 보다 좀 크기 때문에 키가 실제 키도 더 크고요. 구해놔도 좀 어울릴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요 포징도 나쁘지 않죠? 괜찮게 포징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파이더맨 업그레이드 슈트를 한번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굉장히 잘 나왔죠? 근데 지금 보는 모습은 무엇이냐? 플래시백 커스텀 헤드를 끼워줬어요. 네. 홈커밍에다 끼워놨었던 헤드인데요. 목까지 빼가지고 이식해 준 다음에 이렇게 포징을 해놨는데 굉장히 자연스럽죠? 색감도 되게 잘 어울리고요. 홈커밍에 있는 슈트와 기본적인 소체의 느낌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특히 관절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렇게 응용할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네요. 역시 커스텀 헤드 바깥끼니까 갑자기 퀄리티가 떡상을 합니다. 네. 스파이더맨은 사실 아이언맨 그리고 MCU가 올라오기 전까지 마블을 거의 먹여 살렸다시피 했었던 하드캐리했던 캐릭터라서 여전히 인기도 많고 매니아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찍는 스파이더맨 영화가 마지막으로 톰 홀랜드의 스파이더맨이 끝나는데 이게 좀 아쉽긴 해요. 네,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번 영화도 좀 기대를 해보면서 스파이더맨 업그레이드 슈트를 리뷰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댓글까지 써주신다면 정말 큰 힘이 되고요. 자, 저는 다음 시간 다음 영상 다음 피규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뉴타입 W였습니다. 안녕.